야, 근데 너네 잠옷 되게 우리 되게 귀엽다. 입고 왔어요. 여기 #hashtag 광고. 아니 근데 다 좋아하는 것들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데. 너 당근 좋아해? 당근 싫어해. 아 토끼라서 그런가? 내 옷에는 아 내가 맥주를 좋아하긴 하지 했는데 이거 초콜릿. 수승아 왕자님 이건 레코드. 아 해랑 초코볼. 헐 안경도 있어 나. 나비랑 아, 나비. 아 향수 귀엽다. 나비. 향수랑 나비랑 아이스크림. 그 마크는 새싹이랑 수박이랑 사탕. 근데 아, 수박 내가 더 좋아하는데. 근데 진짜 부드러워. 진짜 재질이 진짜 좋아. 아, 이런 것도 먹어야 돼. 대이랑 피자 아, 귀엽다. 아령 있어 이 형. 형 아령 있어. 아령? 여기? 아. 아령 이거 왜 나가서 외출복으로 입을 수 있어 이렇게. 구두를 안에 넣어. 아 괜찮네. 아 나 근데 진짜 솔직히 나 이해가 안 됐던 게. 마이 멜로디랑 이게 다른 거야? 나 가능해. 그러니까 다 산리오 안에 있는 어. 다른 캐릭터들이야. 우리 중에서는 겹치는 캐릭터 없지? 없어. 우리는 없지. 어. 다 누구야? 형 뭐야? 아 시나몬드. 너 뭐야? 나 헬로키. 하이춘. 어디 적혀 있어? 너 마이 멜로디 적혀 있어. 프로미. 얘는 아스 님은 뿌리. 나 뽀뽀뿌리. 뽀뽀뿌리. 자니 형 뭐야? 자니 고양인데? 포차코? 포차코. 포차코. 키티. 주인공. 헤이 형은? 베츠마루. 어, 나 어릴 때 베츠마루 진짜 좋아했는데. 형 여기 있어 너무 귀여워. 나랑 똑같이 생겼지. 매드 베츠마루. 베츠마루랑 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 아니 LA 콘서트 하고 이제 내일 뉴욕. 아 진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 진짜 미국 진짜 오랜만이네. 빨리 갔어 시간. 그런데? 진짜 빨리 갔어. 아 그래서 우리가 이 잠옷을 입은 이유가 베개 싸움을 하려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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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하시는데. 아니 그래서 미국 근데 확실히 그 전에 그 디오리진 투어 때부터 투어 때보다 훨씬 널널하잖아. Yes. 솔직히 우리가 디오리진 때 진짜 힘들었잖아. 힘들었지. 와 형, 우리 디오리진 때는 두 명씩 썼지. 네, 나 재현 형이랑 썼어. 근데 와, 바뀌었어 몇 번? 이번에 다들 LA는 약간 늦여름이었고 여기 지금 뉴욕은 약간 초가을 느낌이잖아 날씨가. 아, 이거를 진짜 2주 만에 느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웃겼던 게 LA에서 뉴욕 가는 공항에 우리 다 입었던 패션이 달랐어. 맞아. 어, 몇 명은 그냥 반팔 입고 몇 명은 패딩 입고 막. Good catch. 패딩? 한국 갈 땐 진짜 제일 따뜻하게 입어야 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진짜 패딩 입어야 돼. 아 이게 잠옷이 너무 좋아서 잠이 솔솔 온다 진짜. 그치 바로 잠들 수 있을 거야. 한번 그래 해볼까? 그거 보여줘. 몇 초 걸리지? 여기 누워. 아, 옛날에 테일 형 그 이거는 약간 실크 뭐, 형 극세사? 맞아 형 극세사 옛날에 실크 썼었잖아. 실크 썼었는데 나 그 내가 선물해줬었는데 기억나. 아, 진짜? 생일 선물로 보내줬어 링크. 이거 대단하라고? 이거 맞아 형은 이게 편해. 되게 편하긴 하지. 그럼 LA에서는 어떤 순간이 제일 좋았는지 얘기해보자. Right now LA에서 나는 그거 좀 기억에 나. 그 제니퍼 허드슨 쇼 처음 무대였잖아 우리. 제2주 미국에서 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응원법 아니라 떼창하는 걸 처음 봐가지고. 오, 오 맞아. 그래서 좀 기억에 좀 많이 나. 그 맞아. 인이어 뚫고 다 투 베리스 하는데 좀 기억 많이 나. 제니퍼 허드슨도 놀랐어. 진심으로 놀랐어. 진짜? 어. 와 막 영웅이랑 체리본도 나왔잖아. 다 따라 불러주고 따라 불러주시고 맞아 가사도 잘하고 확실히 뭔가 맞아. 에너지가 진짜 달랐어. 그리고 그래서 방송 나온 거 봤을 때도 무대가 더 멋있어. 맞아 분들이 더 같이 맞아, 해주니까 그거지 그거지. 백수 땡큐 LA 백수. 컨텐츠 찍으러 갔을 때 그 잔이랑 서핑 간 거? 재현이랑 대일이 형이랑 서핑 다 처음이었지 우리.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어? 내가 잘해줬지. 아, 진짜. 에, 누가? 자, 얘기 이거 다 가짜라고. 정확히 태일이 형이랑 잔이 형이랑 셋이 있었거든? 그래서 누가 제일 잘했어? 그랬더니, 그래서 동시에 나지? 라고 그래서 솔직히 다 우리끼리 얘기하면 가짜라고 하는데 그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셨고 그 쌤은 나를 집었어. 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근데 아, 이거 혼자서 근데 뭐 그것까진 그럴 수 있는데 맞지? 솔직히 인정? 그것까진 솔직히 나는 자세히 몰라. 팩트체크는 불가한데 와가지고 이제 다른 멤버들이 나는 몰랐어. 경호 형한테 딱 누가 제일 잘 탔냐 물어봤는데
태희 씨가 아 근데 지금 아직까지 지금 1대1 지금 1대1이에요. 오케이 쟈니 씨 한번 들어볼게요. 아 솔직히 근데 들어볼게요. 나는 나는 그냥 처음 하자마자 탔어. 와 근데 맞아 나 형 영상 봤거든? 어. 형이랑 재현이 형이 제일 잘생겼어. 태일이 형 아니 아니 아 근데 아 이건 인정해줘야 돼. 끌려다가 태일이 형 진짜 하나밖에 없어서 별로인 컷을 올린 거야. 진짜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이제 그러면 이젠 다 잘 타잖아. 마지막쯤에는 이제 촬영 끝날 때쯤은 이제 다 잘 탔는데 확실히 제일 멋있게 떨어지긴 했어. 넘어지고 아, 막 넘어지는 막 좀 맞아 맞지 맞지 마지막에. 그래서 보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 약간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같이 웃었어. 되게 화목한 분위기로 같이 웃었었어. 아 오케이 이건 JCC로 가야겠네. JCC로 뭐 맞아 누가 제일 잘하는지. 식스트리스 어땠어? 식스트리스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우리는 영상은 안 남겼지만 몇 개 탔지 우리가? 6개. 아니 근데 진짜 그냥 달라. 무서워. 우리 롤러코스터만 6개 탔거든? 근데 다 달라. 그냥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막 그 매달려서 아, 가는 것도 있고 아, 뒤로 가는 것도 있고 진짜 한 명씩 가는 것도 있고 신기하다. 이렇게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들어 올려요. 어, 어. 이 상태로 가는 거 있고 이렇게 있다가 뒤로 눕혀서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야경을 와, 보면서 롤러코스터 탈 수도 어,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었어. 어, 뒤로 가는 것도 있고 가다가 쫙 내려와서 멈추고 우와. 다시 올라가서 진짜 막 이렇게 뒤집어서 가고 이렇게 막 진짜 와, 와 대박이다. 근데 진짜 재밌었어. 그런 것도 다 진짜 창의력인데. 그치. 근데 생각보다 그날 과학이야. 아니, 수학이야 수학. 그날 진짜 수학이지. 주타형한테 반했어. 뭘 왜 왜 왜? 난 주타형이 그렇게 놀이기 무서워하는지 처음 알았어. 아이고. 원래 우리가 타려고 했었던 게 못했잖아. 어 슈퍼맨. 슈퍼휴맨이랑 그 옆에 있었던 슈퍼맨. 슈퍼맨. 아 슈퍼맨. 슈퍼맨. 아 그거 탈 수 있었어. 예. 근데 그게 땄었으면 나 기절했어 내가 봤을 때 진짜. 진짜 유탕이 그러면은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슈퍼맨? 슈퍼맨? 어, 유탕은 기다리고 나머지 다 들어갔어. 진짜로? 근데 네. 그게 우리가 그 플래시패스라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이용권을 샀는데 그게 패스트트랙 아니야? 어. 그게 안 없는 그거여가지고 못 그 기분은 너무 궁금한 게 그 후지큐도 솔직히 나는 무서웠다고 생각했거든. 아 그니까 후지큐에서 어. 제일 무서운 것들이 그 거기에서 기본이라는 약간 딱 거. 그게 더 있어. 야 근데 너도 잘 탄다. 너도 넌 안 무서워? 안 갔는데. 어, 너 안 갔어? 안 갔어? 아 그럼 그때로 갔다. 저세호 씨가 나랑 만났어. 재현이랑 나랑 만났어. 저녁에 끝나고. 아,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관을 갔고 아 맞다. 게티 미술관을 갔는데 난 사실 미술에 대해서 잘 몰라. 인생에 있어서 경험은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갔는데 아, 그 풍경이 그 케이블 타고 가거든? 요재빈 형 진짜 서핑 진짜 못하. 진짜 귀여워. 형이 졌다 이거. 진짜 졌다 진짜.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아, 그래서 사진 그래서. 아 사진 찍었는데 뭐 근데 진짜 아무튼 풍경이 되게 좋더라고. 그 밖에서 보는 이 뷰가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좋을 것 같아. 너무 화창했어. 그러다 저녁에 네. 이제. 태일 형이랑 재현 형 만나가지고 스시 먹고 그 스시랑 회 이런 거 맛있게 먹고 아 맛있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 쏘지 않았어? 그치 어 멋있.. 아 그거 재현 형이 쐈어. 원래 내가 쏘기로 했는데 내가 울프강 사야 된다고 형한테 싸달랬어. 나이스. 이렇게 LA를 하고 네 이제 뉴욕으로 넘어왔죠? 맞아요. 이제 뉴욕에서도 다 각자 약간 뉴욕 시티를 맛봤잖아. 촬영하는 멤버들도 있고 또 뉴욕에서는 또 어떤 게 좋았나요? 나는 진짜 휴 잭맨 아 더 뮤직맨 뮤지컬 이거 진짜 아 어, 진짜? 와, 휴 잭맨이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다가 시간이 근데 스케줄이랑 잘 안 맞아서 못 보다가 딱 틈 났을 때 표를 구해가지고 와 더 뮤직맨을 봤는데 진짜 휴 잭맨 씨도 그런데 다른 분들도 다 너무 좋았어. 어 진짜 아, 좀 부러운 경험이야. 아 형이랑 잘 어울린다며 취미가 약간 진짜 와, 잘 어울려 진짜. 진짜? 응. 멋있어. 진짜 좋았어. 형은 약간 고급스러운 거 되게 잘 어울려. 나도 갈 거 진짜. 와인. 유재민 진짜 보고 싶긴 하다. 아 나는 유타 형이랑 정호 형이랑 셋이 쇼핑 딱 아, 나갔다 왔는데 딱 끝나고 재밌었다. 재밌게 막 맥주도 먹고. 맥주도 먹고 맞아. 그냥 그 삼겹살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정로상에. 쇼핑도 하고 이제 하고 딱 들어오자마자 유타 형이 오늘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에도 너네 셋이서 또 한번 나와서 놀자고 한게
너무 감동이다. 아, 정확히 호텔 들어와서 뭐라 했는지 한 번만 얘기해줘 그러면. 다시는 안 놀아. 다시는 얘네들이랑 안 놀아. 내가 그게 나는 재밌었다 이거지. 아 근데 유타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거를 형 진짜 이렇게까지 했어. 어. 다시는 안 놀아 너. 아 레? 야. 아 근데 유타는 분명히 이 꽁트를 이걸 생각한 거야 이게. 아 진짜 천재야 천재. 천재다 진짜. 나는 이 두 분이랑 이제 같이 데이트를 하면서 느껴졌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맥주랑 그 향수 테스트한 거밖에 생각이 안 나. 사진 않고? 어 사진 않고. 사진 않고? 어 이거 괜찮네. 나는 기억나는 게 우리가 이번에 또 그 총튜브 소를 봤는데 진짜 이게 말 그대로 빡센 식사 스케줄이구나. 진짜 하루 종일 먹었어. 그날 부럽더라. 아 우리 GMA도 나갔다. 맞아. GMA 나갔다. GMA 나갔다. 그리고 또 뉴욕에 계신 팬분들이 새벽 4시부터 맞아. 모여줬어. 솔직히 진짜 힘났어. 진짜 왜냐면 사실 우리도 LA에서 뉴욕 오자마자 바로 준비해가지고 또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밤새고 거기 간 건데 맞아. 진짜 솔직히 약간 나도 정신줄이 이거 동아줄 하나였거든? 근데 확실히 그 사람들 막 그 볼 수 있고 맞아. 한번 보러 나가고 하니까 맞아. 그리고 그게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무대만 하고 약간 끝나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아, 팬들이 맞아.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거 없었으면 아쉬웠을 뻔했어. 야, 하나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미국은 버스 승강이 또 엄청 크니까 맞아. 그 배가 버스 종류장처럼 있더라고. 오 맞아. 이렇게 여기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근데 우리가 어제 거기 허드슨강에서 인생샷을 찍자 인스타에 올릴 인생샷을 찍자 해가지고 이게 4분밖에 우리 한정거장 가는 거였는데 4분이었어. 4분 동안 순서까지 정하고 막 다 하고 어떻게 찍자 이걸 다 정하고 딱 올라탔는데 딱 올라타자마자 이 부티 가니까 이러면서 야 그거 포즈 빨리 해. 너무 일단 예뻐가지고 그 순서 땅이 생각을 못했어. 그냥 바로 이렇게 찍 거야. 그리고 그 달도 너무 예뻤어가지고. 아, 진짜 동그랗게 달. 진짜 예뻤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찍어주다가 되게 좋은. 각자 찍어. 이렇게. 맞아. 각자 찍어. 그때 맞아 첼시마켓 가서 시푸드 먹고. 근데 첼시마켓은 처음부터 갔다 우리. 맞아 그래서 그때 똑같은 그 얘기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먹었어. 자리까지? 응. 낭만적이다. 진짜 내일 뉴욕. 고용이 있으니까 살리오 입고 리허설 하자. 내일도 그거 러번드 플로우는 해봐야겠다. 그게 이동을 했으려나? 아니 그건 뉴욕까지 이동했겠다. 어 똑같은 거고 어, 그게 일주일 걸린대. 뭐가? LA에서 뉴욕까지 가지고 오는 게 와, 차로 트럭으로? 어. 와 내일은 레귤러 하고 레귤러 어우 이거 어떻게 해야겠죠? 리허설 때 좀 맞춰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LA 공연을 그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진짜 약간 신나게 하면 다 재밌게 보는 것 같아. LA 공연 때 솔직히 진짜 재밌었는데 약간 나는 이제 콘서트가 우리가 준비한 룰 안에서 텐션만 높이면 재밌는 공연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뉴욕 때는 더 뭔가 우리 다 더 잘할 것 같아. 맞아. 한번 했으니까. 아 은근히 압젝션이 되게 힘들게 바뀌었잖아. 체리범이 앞으로 오면서 질주가 뒤로 가고. 근데 은근히 앞에가 나쁘지 않아. 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때가 그래도 많이 있나봐. 어. 네. 근데 와 체리밤 리액션이 크긴 하더라. 그러니까 영웅도 당연히 크고 뭐 레모네이트도 큰데 체리밤 나오는 순간 사람들도 예상치도 못해가지고 그치 후후. 이때부터 아 이게 돼가지고 조금 나도 신나긴 맞아. 했었어. 아 불안해하는 느낌 너무 좋아. 나 솔직히 스티커 할 때 인트로 따라 불러줄 때 기분 너무 좋았어. 아. 근데 이 한국어잖아 내 거는 다. 아, 뭐지. 그리고 심지어 내가 뭔가 내가 열심히 만들었다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따라 불러주니까 너무 좋더라. 어, 그럼 진짜 기분 좋아. 거의 떼창이야 그 부분. 이번에 그 잠실 다 진짜 떼창이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고척에서 했을 때는 못했어. 이거 못해가지고. 맞아. 그냥 노래방 내가, 가서 연습한다고 하더라고. 와 노래방 가서 연습? 다 다른 거지. 귀여워. 이번에 그래도 혹시나서 얘기하는 건데 막
울거나 그러진 말자. 아, 내일 울 것 같은데. 아, 난 생각만해도 슬퍼. 나 장난.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서 진짜 잘까? Let's get it. 오케이. 노벌. 오케이 그럼 해보자. 아무튼 내일 잘해보자. 오케이. 파이팅. 다 같이. 굿나잇. 실주. 고. 고!